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GV80의 마지막 스파이샷이 될 텐데요. BMW X5하고 비교되는 그런 스파이샷이 몇장더 추가됐다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이면 이 차를 실제로 볼수 있게 되는군요. 이번이 아마 마지막 스파이샷이 되겠네요.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을 보면 공장 안에서 찍은 사진 같거든요. 제네시스가 막 줄이어서 있네요. 실제로 보면 아마 이 크기에서 오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게 있을 텐데, 지금 디자인만으로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뭐,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신다고? PD님 마음에 드신다는데 저는 아직 중립적입니다. 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회의감이 있어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인지도 좀 헷갈려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여기는 양재동 본사인데요. 희한하게 BMW X5하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게더 좋은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양재동 본사는 주말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어째서 제네시스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BMW X5는 또 여기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둘을 좀 비교해서 제네시스 GV80이 더 좋은 점은 이거고 부족한 건 이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죠? 아마 품평회 이런 것들을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짝 보시면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뭐 BMW X5가 워낙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차인데 감히 SUV를 처음 만들면서 어떻게 X5에 비벼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BMW가 뭐 역사적인 브랜드 맞죠? X5도 성공적인 제품 맞죠? 그런데 BMW가 SUV를 처음 만든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언제 만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BMW SUV 처음 만든 거한 20년 됐어요? 2000년에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BMW는 SUV 플랫폼도 없었고 그걸 개발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버를 살짝 인수했을 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몇년 후에 다시 랜드로버를 토해냈죠. 영국인 노동자들 그때 당시에 막 먹튀다 뭐다 하면서 BMW를 막 규탄하고 데모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살짝 먹었다가 다시 집에 가는 경우, 뭐 이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할까? 반면에 현대차가 처음 만든 SUV를 보면 1991년에 나온 갤러퍼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나 된 거예요. 현대차 SUV 역사가 BMW보다 10년이나 더긴 거예요. 현대차가 더 선배야, 선배. 갤러퍼, 잠깐만. 갤러퍼는 그런 분 계시겠다. 갤러퍼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 전공이었다. 맞죠? 돌아가신 현대자동차 창업주인 정주영 왕회장님, 우리가 왕회장님이라고 한다, 정주영 회장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몽구 사장님은 현대 정밀공업 사장님이었어요. 현대 전공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름이 정밀공업인데 원래는 컨테이너, 자동차 컨테이너나 뭐배 실린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H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그 강철빔 같은 거,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정몽구 사장님은 그때 자동차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는데, 그래서 아예 현대 정밀공업에서, 그냥 차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갑자기 일본의 미쓰비시 파제로를 들여와서 공장을 지어서 뚝딱 그걸 만들어서 팝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갤러퍼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현대자동차보다 더잘 팔리는 기염을 토했죠. 이후에 산타모, 뭐 테라칸 이렇게 쭉쭉 만들었죠. 아, 현대전공이 왜차 계속 안 만드냐고? 현대전공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그 회사가 사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 회사 여러분들이 그 아는 현대 모비스 있잖아요. 그 현대 모비스가 바로 갤러퍼, 산타모, 테라칸 만들던 그 현대 전공입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고서 지금 현대차의 컴플리트 모듈, 그리고 현대차의 모듈화, 뭐 콕핏 모듈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세계 4위의 자동차 부품사가 됐죠. 현대 모비스를 통하지 않고는 현대차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현대 전공이 만들던 SUV의 30년 역사, 이거 안고서 GV80이 나왔는데 겨우 20년 남짓한 SUV 회사하고 비빌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차를 봐야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똑같은 제품이라면 BMW의 배지 값이 적어도 1,000만 원은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BMW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을 거고요. 제네시스가 1,000만 원쯤 더 싸든가,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되겠죠. 뭐 성능을 높이거나 기능을 더 주거나. 그래서 신생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그래야지 신생 브랜드를 선택할 테니까요. 우리가 비싼 브랜드를 살 때 뭐 1억 원짜리 에르메스 백, 뭐 루이비통, 뭐 그런 것들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비싸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브랜드 제품을 사는 거는 너무나 도전적인 거겠죠. 안 사겠지? 살 수도 있... 어쨌든 제네시스 판매량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죠. 우리가 설문조사했는데요, 몇 명? 여기 1.9만 명? 아니 1.9만 명이 답을 했어요? 이야, 우리 독자들 화력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답이 뭐 43% 정도가 6,000만 원 정도라고 답을 했어요. 당연히 시작가는 6,000만 원 정도도 나올 것 같습니다. 풀옵션은 한 8,000만 원 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가격 받을 만한 차 맞냐, 이렇게 불만도 나와요. 이거 이 돈이면 링컨 에비에이터 사겠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터가 경쟁 모델이야? 그건 좀 아니죠. 아니 링컨 에비에이터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인데. 아, 둘 중에 뭐 사냐고요? 난 에비에이터. 아니 저는 그 큰 차가 필요하니까 에비에이터죠. 난 3열까지 필요해. GV80 같은 경우는 ADAS 기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뭐 AR, HUD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HUD에서 막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깜빡이 켜면 알아서 들어가는 HDA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넣고 뺄 때 그냥 리모컨 키에 있는 거 누르면 알아서 핸들 돌려서 주차장에 넣고 알아서 빼주는 그런 기능도 나온다고 해요. 이 정도면 진짜 대박 아닌가? AR HUD가 뭐냐면요, AR HUD는 우리가 HUD 여기 있잖아, 있는데도 헷갈리잖아요. 이게 요 길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요 다음으로 가라는 거야? 화살표는 여기 있는데 이 화살표하고 길은 연동이 안 되잖아.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요 길이 다가오는 거에 맞춰서 길 위에다가 요리로 가라고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꺾으세요 하고 노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 하, 이게 진짜 된다고? 이게 진짜 현실이냐? 이게 된대요. 당연히 풀옵션에서만 되겠죠. 아, 이 GV80은 풀옵션 이런 개념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옵션을 티어다운해서 다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요게 사실 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옵션을 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지. 다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디비주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그래요. 외국에서도 모든 걸 티어다운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비싼 차지만 8천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모든 걸 티어다운 해주는 자동차 브랜드들 보면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3억, 5억 이렇게 하진 않잖아. 8천만 원으로 당연히 트림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아마 ARHUD라든지 이런 첨단 기능들은 가장 깡통에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네, 대기업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정말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화내는 분도 계신데, 가격은 일단 정해놓고 보는 거죠. 여기서 원치 않으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생필품 말고는 너무 비싼 건 없어요. 그냥 안 팔리는 가격만 있는 거지. 잘 안 팔릴 것 같냐, 잘 팔릴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사실 그렇게 잘 팔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 모델이라고 가져온 차 있잖아요. 여기 보면 X5. 이 X5만 해도 지난달에 374대 팔렸어요. 그나마도 전체 볼륨 다 해서 수입차 중에 25위, 아주 저조합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차는 안 팔리는 거예요. 특히 세단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장님들이 사잖아요. SUV는 대기업 사장님들이 기사 두고서 타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법인차로 사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그러게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큰 SUV 우리보다 더 안 팔려요. 미국 시장이 그나마 목표인데요. 아니면 중동시장? 중동시장. 크면서도 3열이 거의 없는 SUV 이런 종류는 미국에서도 렉서스 RX가 끝판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RX도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요. 잘 팔리는 SUV를 보면 한 투싼급 도요타 라브4, 혼다 CR-V 이런 실용적이면서 준중형 정도 되는 그런 차들이 미국 시장의 1등, 2등, 뭐 5등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큰 SUV가 안 팔린다고 했는데 그럼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 왜 팔리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차들은 3열까지 제대로 갖춘 차예요. 지금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들은 3열이 있는 중형 SUV입니다. 그게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왜 3열을 이렇게 좋아하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살짝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살짝 걱정되는 게 GV80이 럭셔리 대형 SUV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게 소렌토가 나와요.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소렌토가 나오는데 사실 링컨 에비에이터는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링컨 에비에이터는 일단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국산차는 풀옵션으로 비교하고 수입차는 최하 트림으로 비교해. 근데 수입차 최하 트림은 국산차의 풀옵션하고 옵션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급의 차가 돼요. 배지 값으로 진짜 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풀옵션끼리 비교해야지. 이거 8천만 원이면 저건 1억인데 사실 대항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니죠? 사실 소렌토하고 급이 달라. 여기서 배지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GV80이 아마 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그러면 좀 대등할까? 소렌토도 6기통이 나오나요? 일단 소렌토 디젤 6기통은 안 나오죠. 소렌토는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디젤 6기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전륜구동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속기가 작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같은 겹치는 게 아예 없느냐 하면 가솔린은 겹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하이브리드도 아마 겹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살짝 겹치는 면이 있는데 둘의 가격차는 도대체 얼마가 나야 될까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고? 야 그러면은 2천만 원 싼 차를 사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2,500만 원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배지 값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리고 저게 더 멋진 차고 럭셔리하고 뭐 다 이해하겠는데 같은 그룹에 있는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ADAS도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는 이런 차가 내부에 적이 될 것 같아요. 아 제네시스 잘 돼야 되는데 아 제네시스 지금 이 차가 제네시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아 GV80이 워낙이 독특한 차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GV80이 볼륨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G80이 나오면 확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G80과 GV70을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네시스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세그먼트이기도 하고요. 내일 현장에서 차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이 차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벤틀리. 예, 조선 벤틀리 딱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벤틀리 디자이너 딱 왔고 우리나라 벤틀리 되는 거죠. 아 너무 오바야. 너무 오바하고 있어. 우리 이거 바뀐 채널 아트 너무 좀 오글오글거리지 않아요? 이 너무 이 아저씨 얼굴이 너무 오글거리는데? 해서 하게 그러셨는데